오히려 그 한 장 두 개. 네. 네. 먼저 하시나요? 네, 시작하셔서 네, 부장님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마이크 잡은 예림교계 조현구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오전에 바쁘신데 뭐 OT도 있고 뭐 바쁘신데 진짜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코딩 교육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코딩의 1인자 최만선입니다. 최만선님 소개해주세요. 하여튼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1시간하고 10분 쉬고 1시간하고 점심 먹고 각자의 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홍동초등학교에 있는데 올해 바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페이스북 라이브 를 하면서 이거를 옮기고 있는 작업이고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오늘 강의한 이 나중에 그 보시려면 스마트폰에서 이 아래 주소를 치시면 이 그 맥을 제 걸 연결을 해놔서 지금 원활하지 않는 상황인데 bit.ly/sw170204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쭉 누르시죠. 이거 찍으실 때 여기 주소만 쭉 이렇게 누르시죠. 네, bit.ly/sw170204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그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그 이 화면이 작을 때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쭉 늘려서 크게 보시는 작업을 하셨죠. 지금 화면이 작은 문제를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쭉 늘려가지고 보시는 해결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공유를 하려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플랫폼을 허락해 주신 LM교육과 특별히 편집으로 엄청 고생하신 김희원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 좀 강을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 한국 언어유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언어유인가 나올지 모릅니다.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15년 정도 있었고요. 미래사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입니다. 유아동 초등 관련해 유아동 교육 코딩 관련해서는 유아동 코딩 교육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 책을 쓰고 있고
요한동 석대교육 목도북을 지금 저술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유치원도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찍으실 필요 없고요. 요 아까 그 주소 그대로 그대로 보시면 여기 주소 아래를 그대로 컴퓨터로 넣으시거나 인터넷에 넣으시면 그 스마트폰에 넣으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코딩의 요소들을 느끼시면 되시고요. 여러 채널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리했는데 1597년에 명랑해전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상황이 됐죠. 신에게는 지금 12천이 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 순신 장군, 순신. 이 순신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2척의 배가 있고 다른 지금 이때는 물리적으로 싸웠지만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3살 때부터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3살 때부터 아이들도 알려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컴퓨팅이 가속화돼서 민주적인 세상이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으로 이런 교재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20분 동안 간단히 코딩 교육 의의와 스마트 기술 장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그 교육 방법과 어두운 것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때는 잡이 스티브 잡스가 그 딸과 그 아이폰 옛날 아이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 딸에게 그래요. 놀라도 돼. 교육은 삶의 준비라고 했을 때 영국에서 2014년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L 교육에서 Y 코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코딩으로 가속화돼서 이런 세상들을 살아갈 텐데 흥미롭습니다. 유튜브로 애들을 쓰는데 광고가 나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컴퓨팅이 가속화돼서 이런 세상에서 놀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들이 애그를 써야 될 상황이 아이들이 전혀 컴퓨터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대로 느껴요. 왜냐면 보잉에서부터 이렇게 컴퓨팅하고 같이 놀기 때문에 그런 세상들이 이제 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아이가 커서 버스를 타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컴퓨팅하고 같이 이런 세상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여기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와이파이가 늦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를 여러 가지 컴퓨팅으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디자이너가 그 손을 써야 되는데 그 병에 걸려서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서 그 이 디자이너가 손을 써야 되는데 이제 나 그림 모르고 그릴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제 처음으로 그 자기 떨리는 걸 역으로 떨리게 만들었어요. 그 기부를. 그래가지고 떨리는 걸 역으로 떨리게 못하니까 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터에서는 요거를 뇌의 그 팔을 인접 그 봐가지고 뇌의 파동을 봐가지고 이제 쓰도록 그래서 못 쓸 줄 알았는데 아 이제 쓰게 됐어요. It makes me forget that I have a camera. 너만의 자랑도 하고 갈수록 컴퓨팅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세상들이 이제 올 텐데요.
I've actually just written my name for like the first time in ages. Well, it's called the Emma. 자기 이름으로 이거를 지었어요. (웃음) 네. 급하게 오느라 화장실도 못 가서 화장도 못 하고 왔습니다. 메타의 상태로. 그 영국에서는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우리 물리적인 상황들, 물리적인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갈 디지털 세상도 디지도 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에서는 5살부터 주 1회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강남에서 보이 코딩을 한다고 해서 유치원에는 공식적으로 코딩 교육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광명역에서 광명을 보는 것처럼. 아, 이제 약간 좀 웃으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왜 유아코딩이에요? 삶의 준비예요. 어릴 때부터 하는 애들은 끼가 달라요. 제 2살짜리 얘기는 물건 잡을 때 이렇게 안 잡고 무조건 터치부터 시작해요. 디지털 네이트, 디지털 아이들의 세상이 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규교과에 현재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고 내후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더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암암리의 대학 입시에 반영되고 있고 공교육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145개 학교에서 관련 이제 공식적으로 뽑겠다라고 해요. 그걸 눈치를 빠른 강남의 학부모님들은 벌써부터 고액과외를 시키고 초등학생들한테 시어들을 바로 배우고 있는 거죠. 목적적으로는 애기가 똑똑해져요. 그냥 컴퓨터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작을 때 크게 해가지고 보는 문제 해결이 항상 됩니다. 가장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아교육의 전문가시니까 저는 초등교육이라서 보니까 원에 컴퓨터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코딩, 유아코딩에서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근데 유아애들은 만져야 되잖아요. 모니터 터치보다 실제적인 조작을 하고 느끼고 놀아야 되잖아요.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드립니다. 막 부는 게 맞습니다. 그래 불어요, 저래 불어요. 불더라도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비싸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고를 뭐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할 것도 많아요. 원에 누리과정에 뭐. 근데 코딩을 모르는데 실제 선생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그 오늘 이 과정이시면 여러분 코딩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트와이 스마트 퀴즈. 다시 또 문제 삼았는가요? 에그를 켜야 되겠습니다. 에그머니나.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면 되시고요. 핵심 부분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께서 코딩을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해서요. 이렇게 돌아갈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계속 돌아가세요. 리트라이 스마트 퀴즈는 교구와 워크북을 활용한 놀이 중심 수업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보면은 거기에서 코딩 요소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수업 영상을 같이 주고요. 코딩에 대해서 애매할 때 그 수업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그대로 하시면 되세요. 1차 시분량이 충분히 1시간 이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놀다가 보면 여러분도 선생님도 아이들도 컴퓨터 개념을 익히게 됩니다. 컴퓨터 개념은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놀이를 국어사전에는 사가지라고 하죠. 이런 사가지 없는 근데 그 사가지 여러분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리과정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생활 주제와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코딩 없이도 이것들을 하면은 원래 이거 고화질로 쭉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 상태가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트라이 스마트 퀴즈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참여 살펴보면서 실제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컴퓨팅 사고량이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강연에 왔는데 집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면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야 지금 뭐 받고 있는 그렇게 하기 애매하죠.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택시가 안 잡혀요. 카카오 택시를 잡으면 되죠. 저는 강남에서 50대 요청을 보냈지만 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퓨팅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데 컴퓨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놀이와 도구 중심으로 하겠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 컴퓨터 사고력이 이렇게 되구나.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번역을 했고 여러 가지 한국 자료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구글 좋아했죠. 해장국, 떡국, 미역국 네, 이런식 예. 그 북한에서는 흡연가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반갑씩 쓴대요.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때 곰탕을 드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는 곰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만나면 그러네요. 곰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런 그래서 제가 코딩을 해보니까 코딩에 필요한 요소가 딱 네 가지더라고요. 사 가지. 순차, 반복, 조건, 함수.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이따가 직접 게임을 통해서 감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심지어 놀면서 배워요. 이 게임은 쓰레기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쓰레기라고 외치면서 서로 놀고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 막 하면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 코딩 요소들을 놀이를 150, 300가지를 봐서 100가지 정도 추출을 해서 이 교구에 뿌리려고 해요. 정말 정선된 놀이, 그 교구를 뿌리겠다. 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한 번에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지? 보니까 360도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서 지금 요게 재작년부터 이미 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일 멀리 오신 분은? 본인은 제주도에서 왔다. 제주가 있는 곳, 제주도. 그러면 광주 아래에서 왔다. 내가 제일 멀리 온 것 같다. 아,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창원. 창원, 예, 창원 감사드립니다. 이걸 360도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카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선물을 갖고 와, 아니요, 아니요, 여기 이름입니다. 선물을 갖고 와가지고, 예, 눈치 게임을 할 겁니다. 이제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소들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눈치 게임 다 하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일일이 소중한, 일일이 알려주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죠. 아이 눈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하실 때 눈치 게임이 이렇습니다. 눈치를 봐서 하나, 둘, 셋 그렇게 이렇게 일어서는 게임입니다. 원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손을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순서대로 하나, 그 다음은 둘, 그 다음은 셋 그런 식으로 손을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둘에서 같이 들면은 서로 눈치 없는 사람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둘은 아웃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남는 사람이 이기겠죠. 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네. 1. 그 지금 상황은 눈치가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코딩으로.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직감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대단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10개 이상, 그러니까 11부터 손을 드신 분은 다 자동 탈락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예. 네, 11 하신 분은 11, 12, 13, 14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가 있어요. 도중에 이렇게 둘에서 같이 있는 사람을 보려고 더 눈치가, 머리가 빠른 거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 이상은 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치게임 승자는 제가 7시간 동안 뽑은 그 3D 프린터로 뽑은 그 뭐죠? 필통 속이 3D 아 요런 것들을 이런 얘들이 뽑고 있어요. 예 속이 안 쓰리게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없이 오늘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이 느껴야 되니까 느낌하니까 예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세 분 다 탈락이십니다. 탈락이신 분들은 이제 그 사용권이 없습니다. 준비 시작. 예, 뒤에 분이 같이 쓰셨어요. 예, 준비. 그럼 가운데를 봐주십시오. 가운데를. 다 가운데를 그 의자를 좀 돌려가지고
가운데를 서로서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게임을 할 때 그 처음 하는 연습으로 했어요. 이제 연습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게임의 가속화를 위해서 여섯 개부터는 다 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지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준비 시작! 예, 1을 방금 1을 세 번 아웃입니다. 준비 시작! 계속 손 들고 계세요. 예. 그 다음 3할 차례입니다. 예, 3, 2분 아웃입니다. 다시 두 분은 살았고요. 3, 2분 아웃이고 다시 아니 손 내리시고 다시 시작! 1, 1 안 하셨습니다. 예. 4, 뒤로 두 번 4 탈락이십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 시작. 1, 2, 3, 4, 5. 예, 다섯 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동 탈락이십니다. 지금 요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시야가 없는 곳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 다섯 분들 여기 이쪽 앞에. 예, 이 다섯 분들이 눈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 앞쪽으로 보세요. 앞쪽. 예, 예. 앞쪽. 예. 페북 라이브에 안 보일 정도로. 예, 좋습니다. 준비 시작. 2, 3. 예, 3 같이 되셨습니다. 두 분 탈락. 예. 준비 시작. 2. 아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분명 많아요. 요즘 유치원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이래요, 저래요. 막 복잡한 그런 문제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놀이중심으로 소프트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그 고민이 되는데 저는 그래요. 컴퓨터가 이때 잠깐 꺼져 있었어. 다시 컴퓨터를 켤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원이 나가면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나름의 문제 상황 해결 방식으로 하고 아이들이 합당하게. 왜냐면 집에 가서 아 우리 원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해보면 또 애매해지니까 더 문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컴퓨터 켰습니다. 네, 컴퓨터 돌아가면 시작하면 되죠. 아이들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아주 단호한데요. 여러분 아시죠? 원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죠. 하면 막 날라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예.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너 그렇게 하면 아웃이에요. 잠깐 여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TV 시장 시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예, 1위 나오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음에 할 게임은, 다음은 여기 에릭 교육이 너무 배포가 넓어서, 일본에서 나오는 그, 헬로우북이 번역서인데요. 한국에서 나온 코딩 교육을 유아에게, 초등에게 하는 가장 그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더 많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배포가 넓으셔서 제가 이거 선물 주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의 코딩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더 낫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골드북으로 자동화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The God 하나님은 이미 지구에 자동화를 놨어요. 뉴턴을 통해서 알게 했죠. 뭐 떨길 게 없네. 자동으로 떨어지죠. 네, 컴퓨터에 이렇게 자동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자동화를 가지고 이 자동으로 이 내려오는 과정은 이게 하나의 컴퓨팅입니다. 저는 꼽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죠. 그걸 아이들에게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다른 나라에서 오픈소스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활용을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뭔가 순서대로 하고 있고 안에 조건이 있고 반복해서 1, 2, 3 그 다음에 한 세트가 되고 있죠. 여기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순차라고 합니다. 컴퓨터 영어에서는 순차라고 하고 우리는 순서라고도 하고 또는 차례. 가만히 보면 순서랑 차례랑 결국 말장난이에요. 순서랑 차례 합쳐서 순차. 컴퓨터 과학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좀 있어 보이려고 얘들아 그건 순차야. 근데 속으로는 순서인데 차례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순차대로 고스톱하죠. 순서 이렇게 고스톱 이렇게 돌리는데 순서대로 안 하면 나가리. 이런 거 여기서 이러면 그 밑장뱅이에 뭐 내 뭐 손모가지를 건다 뭐 그러죠. 그 이미 우리는 코딩을 했어요. 롯데리아죠. 롯데가 있는 리아. 리아가 렌드
땅이라고 할 때 고레아 코딩을 하는 나라. 이미 우리 코딩을 해왔습니다. 조건 있죠. 같아야지 칠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치죠. 이게 코딩 별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사고력입니다. 윤돌이에 뭐가 나오는 비법? 뭐, 독이 골, 거기에 명령, 도나우만큼 가는 명령. 그게 코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권우놀이에서 이런 코딩의 요소들을 이제 우리는 워크북을 가지고 교구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눈치 게임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워치. 요즘 오버워치 비싼 시계 게임이 유행이죠. 애기들 리그 오브 레전드 PC방에 가면은 예전에 롤을 했던 애들이 지금 다 비싼 시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워치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왕신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초콜릿 샀는데요. 여기다 코딩 교구를 입혔어요. 오픈소스로 뿌렸어요. 초콜릿 사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애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아, 아까 이거 선물 누구 드리기로 했죠? 아, 안 줬죠? 그러면 스타워치 게임에서 이거 선물을 드리고 그 게임에서 일본 코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치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들하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코딩, 스스로 스타워치, 스스로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헛짓거리를 하고 뻘짓이 있더라도 자기는 스스로 순서대로 초를 세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 10초만 세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1분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냐면 1, 2, 3, 제가 10초까지 해줄 거예요. 세다가 1분이 됐다라는 조건, 반복해서 계속 세다가 1분이 됐다라는 조건이 되면 손을 들면 돼요. 제가 스타바치를 보면서 1분이 땅 될 때 손을 땅 드신 분, 그분이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코딩이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이것저것 코딩의 요소들만 같이 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거기서는 아이들이 나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 코딩의 요소를 배우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스타바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원에서는 충분히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연습을 하시고 이번 반에 연습 게임이에요.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이 속으로 그 다음에 스타워치 같이 실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예,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신가요? 전 시작. 미안합니다. 시작하면 제가 10초까지 하고 제가 이제 앞에서 별 말을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1분 될 때 손을 딱 들어주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분, 아니 1초. 3, 4, 5, 6, 7, 8, 9, 10. 예. 이제부터 1분 이후에 이제 손을 딱 드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세고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상당히 코딩하기 힘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아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삶의 그 쏟아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에서도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이제 30초 지났습니다. 벌써 20초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슬슬 뭔가가 오고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1분이 됐을 때 탁 손을 들면 됩니다. 저희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같이 안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또 따져서 그래요. 근데 좀 빠르시네요. 예, 예 빠르십니다. 그 예 그 이제 아이들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네, 딱 봤을 때 여기서 1분 할 때 바로 지켰습니다. 네, 다른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컴퓨터가 방금 1분 동안 되셨죠. 어찌 됐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되셨죠. 이런 게 코딩입니다. 근데 이걸 아이들이 못하니까 워크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워크북 안에다 이런 놀이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왕신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신화 게임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는 다 해보면 좋은데 원래는 8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여러분 느낌 아실 거예요. 이제 순차와
순서대로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 다음에 조건대로 한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한다. 상당히 느리다. 네. 근데 이거 가위바위보 게임이에요? 해보세요. 점심 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순서대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래서 계속 뭐 한 번 하는 거야? 반복하고 있죠. 이 한 세트로 되는 거죠. 왕이 되면 뭐가 좋아?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이 놀이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신화를 만들었어요. 얘한테 이겨야지 왕한테 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은 그 다음 사람한테 지배하면 제일 마지막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신청자 다섯 분만 모시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다섯 분만 모시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위바위보 게임이냐면 저랑 똑같이 내신 분만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조건, 저랑 똑같이 내야지 조건 반복해서 내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할 때 이 끝까지 한 세트를 하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요소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감은 오시죠. 예. 가을이 돼야지 감을 오는데. 가을이 와도 그대 오지 않으리. 이 문제를 좋아합니다. 떠나간 기억. 아, 그럼 내리신 분은 스스로 기권이신가요? 저랑 같게 하면 됩니다. 저는 볼을 처음에 세 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게 막 대가리를 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성향들을 알 수 있죠. 아, 얘는 부모님이 많이 세뱃돈을 가져가는구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여기서 똑같이 내는 사람. 똑같이 내는 사람만 남아주시면 됩니다. 예, 남았을 때.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금 계속 포만 내는 분은 제 지금 규칙을 이해하신 거예요. 저 귀찮으니까 여러분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요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가위바위보. 예, 없을 때는 다시 계속 올려주시죠. 예, 없으니까 다시 네 번 다 들려주세요. 예, 가위바위보. 예, 두 번, 두 번, 아, 세 번, 세 번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본에서 이건데요. 이따가 그 앱을 통해서 예, 받으시면, 예, 예, 머리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 한 분 더, 예, 좀, 어디, 예. 그, 일본에서 이 안드로이드 코드, 글리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방 소개하고 이제 여러분이 워크북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게임도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 속에 다 코딩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선을 잡아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원래 순서대로 하는데 이기면 치고 지면은 맞고 손이 빨개질 때까지 하는데 지금 코딩 세게 치니까 세게 치는 조건에서는 나 안 해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글리코드 이 네 가지의 이제 저는 이제 일본의 음식이라서 일본의 과자라서 이 네 가지를 일본 가가지고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국에서도 이 과자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애들이 놓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빼빼러를 놔가지고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글리코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우리는 함수로 하는데 랜덤 난수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워크북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글리코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엔트리 학습모드 체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왜냐면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지 요걸 하면 느낌이 확 와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오빠 천사 문제 상황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주소창에 간단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줄까? 라고 했는데 그냥 gg.gg/하고 오빠 천사 581004를 치시면 요런 그것이 나옵니다.
댁에서 하셔도 되시는데 이따가 코딩 요소를 아시려면 이거를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하셨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켜고 하시는 게 재밌습니다. 예. 실패하시면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되십니다. 데이터들이 예, 나는 엔터리 보시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시작을 해서 해결할 안내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여기 데이터가 내려서 제 액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게임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순서대로 여기다 넣어요, 블럭을. 똑똑. 지금 문제 상황은 얘 로봇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순서대로 했는 것처럼 순서대로 가는데 오른쪽은 몇 번 가냐? 한 번, 두 번, 세 번 갑니다. 그러면 블록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아래 시작을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요. 한 개가 더 다시 하고, 다시 붙여서, 붙여서. 시작을 하니, 순서대로 가고, 예, 이렇게 좋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코딩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다 주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아이가 본질에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여기 방법들을 가지고 이 교육 목표들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께서 교육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그 방금 게임을 통해서 느꼈던 그 네 가지, 사 가지 있는 코딩. 순차, 반복, 조건, 함수. 그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원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 우리가 이거를 배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글을 가지고도 하고, 이따가 나중에 보면 오조보실, 아이도 오조보면 난리가 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갖고 본질이 살아있어요. 오조보실 가지고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생활 주제랑 연동해서 할 거예요. 특별히 처음 만나는, 3월에 처음 만나는 친구 다니면서는 친구와 함께하는 코딩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아이들에게 누리과정을 하지만 거기에 코딩, 컴퓨팅 요소를 함께 넣겠다. 그런 의도로 제작이 되어서요. 1호 친구와 함께하기 내용 보시면 여러분 교구 다 보고 계신가요? 예. 보시면 이제 워크북 보시면 이 책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배워요. 코드 코딩이 있어요. 코드. 여러분 라면 사시면 라면 뒤에 보면은 작성법 있죠. 먼저 이제 뜨거운 물을 나중에 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대로 하면은 나름대로 레시피에 충실한 맛있는 음식이 되죠.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규칙. 그 다음에 게임의 규칙, 마술사의 주문, 명령 이런 것을 컴퓨터에 주는 걸 코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코딩이라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되어서 실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대요들이 순차 조건, 반복 함수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예림 교육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시는 그 이 회사를 처음 봤는데 그 각각의 것들을 설명을 하고 대표 영상 아까 그 명랑해전도에서 나오신 그 장군 이름이 누구시죠? 이순신 권순신 선생님께서 저는 이제 비주얼에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머리가 너무 커요 집중이 안 돼요 선생님 비주얼이 되시는 권순신 선생님께서 수업을 그대로 해주셨어요 예림교육에서 이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수업해야 되지? 이걸 영상을 보시고 아 이렇게 제작이 됐구나 근데 아이들 상황은 어떤 상황은 아주 똑똑한 애들이 있는 집단이 있어요 아주 더 안 힘든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들에 맞춰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라면하고 똑같습니다 라면 이렇게 3분에 딱 저는 4분에 맞춰서 딱 해요 한 3분 50초? 왜냐면 심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 파 넣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만큼 그 다음 고춧가루 좀 넣고 여러분대로 하지만 라면에 그 레시피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시피랑 생각하시고 함께 제공되는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앱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아, 아니요 여러분과 뿌림 수업을 할 권순신 선생님이에요 목소리 감미롭죠? 저는 집중이 안 되는데 예. 문제 상황이 에그를 써서도 아 그렇죠. 빠르지가 않으니까 잠깐만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영상들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수업을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단히 분이시지만 맞게 차례차례라는 의미입니다 좀 늦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네 전라도니까 그 감성대로 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많이 먹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나와 있어요. 배가 왜 앞에 베란다가 왜 앞에 있는지 알아요? 베란다. 이렇게 래퍼 형성에 아이들은 래퍼 형성 다른 게 없어요. 그 뭐죠? 쪼매난 그 마이쮸. 마이쮸. 마이쮸 통 한번 들면 바로 래퍼 형성하고 아이들 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죠. 활동 전에 여러분 앞에 이거 이제 이거 보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예, 네, 여러분 교재를 봅니다. 지금 제가 수업을 그 대리 수업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에요? 가기 전에 가정이죠. 절대 이거는 무엇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대가리를 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최대한 굴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부족해요? 이것저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막 불러요. 그러면 애들의 생각들이 상상이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쏟아지도록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왜 이 교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논리가 정확하고 아이들의 생각 속에 순서와 반복과 함수와 그 조건이 명확하면 그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량들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이 빨간 로봇이 있네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무너무 잘 말했어요. 요구 로봇은 순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볼까요? 나중에 생각하고 계속 또 나와요. 나올 때만 할 때. 근데 얘 지금 보면은 대가리에 위에 부에 한 개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왜 한 개밖에 없을까? 안테나예요? 안테나인데 테나! 뭐지? 왜 이 로봇은 지금 로봇에 맞아서 순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 왜 로봇은 이 베란다에 이게 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뭐, 와이파이.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래 의도는 계단으로 올라간다, 순서대로. 순차.
그런 의도로 했는데 와이파이 하면 그 아이는 아주 코딩에 앞으로 엄청나게 그 생각을 왜냐면 의도 자체를 스티브 잡스와 같은 아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와이파이도 처음에 가까우면 순서대로 이렇게 물리잖아요. AP가 지금 물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문을 막 해가지고 지네들 생각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모닝동 생산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게 뭐야? 요 한 장 한 장 안에 하루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뭐 붙이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죠. 제가 믿기 어렵겠지만 생일병을 위해서 아이들을 3명 낳았습니다. 9살 지금 7살 3살 근데 작년에 이제 6살이 딸 아이와 아빠 워크북 가져왔어? 라고 막 테스트를 했어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다시 수업으로 들어가서 와 여기서 뭐 할까요? 요리할까요? 근데 요리할 재료가 없는데 어찌할까? 뒤에 스티커가 있네. 우와 너무너무 잘 발견했어요. 그럼 애들이 서로 스티커를 뒤에 스티커 뒤에 스티커 막 그런 서로 알려주도록 해요.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 단원이라도 서로 그러니까 먼저 보통은 이렇게 하죠. 체크하세요. 뒤에 스티커 보이죠? 뜯으세요. 붙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역으로 애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교사가 뒤에서 이렇게 슬쩍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 이렇게 업어서 키웠는데 앞에 이렇게 대로 대문대로 키우죠. 서구식으로. 그렇게 가서 좀 이상한 데로 가면 막 찌르고 가면 아, 안 돼. 그것만 말고 애들이 원하는 자기 예를 들어 요리법이 이렇게 완성을 안 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격려해주고 거기서 너 안 돼 그래버리면 코딩에서는 중요한 건 생산력이 생각이 오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네 라고 해도록 합니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서 그 느낌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친구들 요거 스티커를 우리 순서대로 떼어서 붙여볼까요? 거기서 또 순서가 들어가요. 계속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커를 일일이 여러분 왼손에 순서대로 붙여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붙여보세요. 이렇게 왼손에다 그러면 스티커를 순서대로 붙였고 어떻게 붙여볼까요? 네, 직접 떼서 해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방 그 필드 오 너무 잘했어요. 순서대로 너무너무 잘 붙이고 있네요. 여러 오 벌써 다 하는 어린이도 있네요. 근데 어린이가 좀 클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면 아이들이 느끼면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받으시고 먼저 해보세요. 되게 가짜나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만 이게 1년 동안 정말 엄청나게 고민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접 먼저 붙여보시고 해보면 아 아이들이 옆에 이 생각을 하겠어 라고 아 저 아까워서 못 하셨나요? 어떡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온라인에서 이 파일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력해서 또 해볼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여학생들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붙이고 나서 다시 거기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와 여기 어린이는 진짜 어린이가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혹시 조금 그 원의 학부가 유복한 학부는 이거를 실제 자료를 준비를 할 수도 있죠. 네. 이제 붙여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좀 어렵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붙인다는 의미는 아이들에게 압력, 대근육과 소근육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대근육은 이제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쓰는데 이 소근육 민감하게 쓰는 압력, 유치원 애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 기르게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자대로 붙여서 안에 성인들은 되게 잘 붙이는데, 와, 너무 잘 붙었네요. 아이들은 막 삐죽삐죽하게 여러 가지로 조건을 하지만 그걸 다 이해를 해주시고 붙이면 됩니다. 혹시 이 활동 관련해서 질문이나 요청사항, 도움사항이 계신가요? 예,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이를 닦아요. 저는 지금 이를 닦아요. 이거는 좀 약간 편집자님하고,
이제 의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저는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누리 과정에서는 치약적인 위나른이 안정된 식물매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왜냐면 어린이들은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충치해보면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순서대로 명확하게 하고 이 명령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순진 선생님께서 해줬던 것처럼 실제 교구, 아예 다 그거 있죠? 칫솔 있죠? 칫솔 다 빼라고 해요. 그래서 칫솔을 들고 실제 해보, 그, 실제, 칫솔을 두고 양치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워크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지금 여기 지금 본인이 한 수업이 있는데 느려도 지금 계속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시고 이제 기록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어떤 선생님은 이제 자녀분 해보신다고 지금 이거 금자국자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프린트로도 될 수 있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징검다리 건너고 여러분 아까 이거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죠? 1, 아니 하나, 둘, 순차, 순서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징검다리를 아이가 이렇게 건너가요. 1, 2, 그 다음 3이 어딨죠? 3이 어딨을까요? 여기 두 쪽으로 지금 붙여놔서 하면 3이 안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두 쪽이나 처치하고 있어. 이거는 놀이의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방석을 혹시 괜찮은 방대는 방석에다 A4를 붙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서대로 지나가게 만드는 징검돌이를 만듭니다. 거기 학원 안에. 그 다음에 징검돌이가 없으면 그냥 A4 용지 30개만 여러분이 복사해가지고 가세요. A4 용지도 없으면 아니 프린트도 없으면 그려요. 색종이에다 1, 2, 3 그게 오히려 재밌어요. 날라가요 하면 아이가 사고를 해요. 안 보여요 하면 사고를 해요. 문제 상황들이 막 발생하게 만들어 놓고 아 이 워크북에서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놀이를 합니다. 여러가지 강강술래라든지 12시가 되면 문을 찾는다 여러가지 놀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놀이 한번 해보면 한 시간이 다 가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왜냐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삶을 알잖아요. 엄마 아빠 놀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 놀이를 통해서 삶을 알기 때문에 이 놀이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가 끝나면 아이가 붕 떠있죠. 날아다니고 밑에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사고 직전일 때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친구들 이거 해봤죠. 우리 놀이한 것처럼 이번에는 연필로 이어볼 거예요. 행선필로 이어볼 거예요. 그 과정이 나중에 컴퓨터로 코딩해 볼 거예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도구랑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징검다리를 건너서 방석을 돌아다녔어. 그 뭐죠? 종이를 돌아다녔어. 라고 하고 자기가 돌아다니는 경험을 가지고 여기다 3, 4, 5. 그러면 또 아이들이 여기에서 발생한 건 안 보여요. 이 친구 안 보인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옆에가 그래요. 옆에 쪽에 있잖아. 서로 함께 살아가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함께 이 누리과정 여기 친구와 함께 친구와 단원이니까 그럼 옆에 와 너무 잘했어요. 친구와 같이 배우면 30까지 다 했나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계속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하나에 집중해. 뭐가 있나요? 순. 대. 아, 순대가 뭐죠? 순차. 네. 순차. 네. 순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지고 친구와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좀 서운하죠. 이런 놀이만 하면 직접 만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까 그 부속, 골드버그를 체험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옆에서 직접 만들, 유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순서대로 해라, 차례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팁은 접혀지는 부분은 거기는 안 나와있지만 먼저 나와있네요. 먼저 접은 후에 조립하셔요. 어떻게 조립이 될까요? 그 다음에 위에는 위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넣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교구를 하나씩 빼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랑 그 다리를 하나씩 빼서 직접
직접 여러분이 만져보면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 도구에 관련된 동영상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도구 수업도 같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제가 그 명함을 드렸죠. 직접 바로 전화하셔도 돼요. 한밤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수차와 관련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손 모델을 배로 왔어요. 손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러면 이 교구들을 보고 이 교구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먼저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 다음에 소재가 되게 고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을 때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한 가지 팁은 그 접힌 면을 미리 접어보세요. 접었다 펴고 종이접기랑 똑같아요. 접었다 핀 다음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랩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우와 재밌겠다. 이게 유치원 벽에 교실에 한 벽을 꾸며줄 때 전시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보면서 자기가 순서대로 코딩한 거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와 벌써 다 조립하시는 분이 있네요. 공 하나를 빼가지고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동화를 느끼게 됩니다. 지구가 끓여주고 있죠. 뉴턴은 이걸 발견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여기에서 컴퓨터 끓여주는 자동화. 네. 약간 흔들려야 돼요. 조건이 약간 흔들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좀 빠른 애들이 있어요. 집에서 만들어 오네. 그 애들은 둘이서 같이 코딩을 하도록 하세요. 둘이 같이 놓고 공을 놔가지고 순서대로 여기로. 아, 그 다음에 도구가 지금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 같이 하시면 그 유치원에서 도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같이 코딩을 하면서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구 영상과 도구 자체도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환이 있습니다. 그 교환을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우와, 정말 멋있네요. 지금은 순서를 배우고 있어서 순서대로 잡는다. 그것에 중점을 해서 이 도구를 배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순서대로 접는다를 배우고 다음으로 순서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반복이 있었죠. 우와, 아까 그 반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네. 여기서 들렸는데. 네, 그럼 두 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감한 네. 두 번째는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에서 계속 언어유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순차를 통해서 아 순차, 순서, 차례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대가리를 굴리게 하는구나, 머리를 쓰게 하는구나, 심지어 도구까지, 놀이까지 활용해서 쓰게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 부분도 어쩔까요? 이와 같습니다. 반복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이들을 머리를 쓰게 하고 놀이를 통해서 몸을 쓰게 하고 교구를 통해서 손과 그 함께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코딩의 요소들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제 다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시 왔어요. 배나온 선생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베란다. 베란다.
너무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워크북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워크북이 아니라 생활이 먼저 이야기돼요. 와, 우리 원 교실 봐보세요. 교실 보니까 반복되는 똑같은 것들이 계속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벽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마이쮸 한 게. 모양. 모양 뭐예요? 응? 여기 교실에서 뭐가 반복돼요? 아, 네모 모양이 반복되네요. 너무너무 잘했네요. 어, 여기 등도 반복되네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얼굴이 반복돼요. 눈깔들이 다 있어요. 사고력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요즘 나온 컨택트에 나오는 그 시간을 아우르는 막 그런 인정을 해요. 반복이 되니까. 우리 코딩의 논리에서는. 그렇게 생활 속의 주제를 이해를 한 다음에 워크북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활동이 코딩입니다. 이제 워크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워크북 이제 아이들에게 구체적 조작에서 형식적 여기 워크북의 안의 내용으로 근데 처음부터 바로 워크북 들어가면 얘들이 왜 이걸 하지?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그 삼계탕에는 연계를 넣어야 돼. 연계가 안 되니까 여기를 들어.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워크북 보고 하고 이제 어떤 게 반복돼요? 하트, 별 막 나오는데 여기서 또 생각하는 공, 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아까 순서에서는 이야기 안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저는 언어회의를 통해서 래퍼 형성, 친밀감 형성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계속 하면 알게 되잖아요. 언어회의만 하면 식상해야지 막 그러잖아요. 많이 주면 그럴 때 관련된 놀이와 노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순서에서는 하나 하면 할머니, 1 더하기 2는 귀염이, 2 더하기 2는 순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그러면 이제 반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선생님 배와 베란다가 똑같은 그 반복하는 이야기,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관련된 게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교구에 이제 선생님들 이 워크북에 딸린 교환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는 설명서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지하철역 중간에 이제 그 원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지하철이 계속 1분에 한 대씩 반복돼요. 그거 엄청난 그 생활 자료죠. 그래서 그 반복된 거를 뭐가 오늘 아침 뭐가 반복돼 여러분 음식 중에 아침마다 엄마가 계속 반복해서 내놓는 반찬은 뭐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을 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사가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도리 코딩으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 도리 뭐가 있었죠? 순, 자, 예, 네. 이거 반복, 예, 네. 조건, 함수. 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 함수는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영국은 추상화라고 하고 일본은 난수, 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함수, 이제 코딩의 그 한국 상황에서는 함수라고 합니다.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쭉 그런 같은 그 네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포인트도 같이 연결해서 가고요.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노래일까요? 이게 다 이게 가버려서 제 마음이 놀래. 예. 그래서 이제 반복의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로봇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얘는 뭐예요? 그럼 애들 눈치 빠르면 반복 로봇이에요. 아니면 머리에는 왜 이게 있을까요?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그러면 그 애들 자체를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반복 로봇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써였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워크북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 코딩에서는 같은 코드를 반복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삶에서 같은 짓거리를 한 거를 반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한 게 뭐였어요? 모닝동을 생산했어요. 아침밥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고급이 되려면 모닝동을 생산하고 뒤를 닦거나 아니면 비대를 했어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걸 응용을 하실 때 책읽기, 간지먹기, 양치하기, 책읽기, 간지먹기, 양치하기 요거 자체가 통째로 반복이 돼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아니면 따로따로 설명하셔도 돼요. 책읽기와 책읽기가 반복돼요. 이거를 먼저 거기 봐라에 책읽기, 책읽기 반복되지 정말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뭐가 최대한 늦게 소크라테스처럼 최대한 늦게 알면서 모른 척 오히려 더 모르겠는데 뭔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막 안다는 데가 아니고 아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잘해요 뭐라고? 그러면 그 옆에 애들이 아 그러면 애들이 서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돼요. 이제 뭔가 감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왜 놀이하기는 애들이 반복이 안 돼요? 그 옆에 또 할 수도 있잖아. 복구복이 없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반복의 개념을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약간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 반복까지 넘어가고 쉬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훈민정, 세종대학님께서 주신 훈민정음에도 반복의 요소가 있어요. 아, 에, 이게 친구 단위잖아요. 친구의 이름 안에 있는 아에 반복되는.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 반복되는 요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원, 칠판에 이름을 다 적고 나서 동그라미를 적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물에 있는 아를 통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게 왜 두 개를 설정했을까 먼저 해보세요. 근데 어떤 원에서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처음에 한번 잠깐 놀이 해가지고 그런 의문이 아니 이거 놀이 수업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아이들 머리를 숙여서 아이들 그 뭐죠? 선생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는데 할 때 앉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만 숨은 거예요. 무궁화 꽃이 그러면 가릴 때 친구들은 막 춤을 추는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무부가 잘하겠습니다. 네. 무부가 잘하겠죠. 네, 예쁜. 네. 손이 엣지가 있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를 먼저 게임을 해본 다음에 워크북에 있는 이제 활동을 몇 번 했을까요? 실제 워크북 할 때는 5초도 안 걸려요. 우리 애기 딸 워크북 전체 20분 만에 풀었어요. 처음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개로 이제 녹아내는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반복을, 이제 반복해서 이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분 쉬었다가 3주차 개요. 4주차 개요. 그 다음에 오전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명함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네. 혹시 명함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애프터 서비스를 한밤중에도 받으니까요. 개인 전화로 전화하셔도 되시고 교구나 코딩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강연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구글 좋아해서 구글에서 최만이라고 치시면 최만이 아프겠어. 최만이라고 치시면 그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강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구글에서 여기서 최만이라고 치면 쳐볼까요? 예, 네, 최만드림이라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강연란에 보시면 오늘 자료와 영상과 여기 있네요. 리트라이 치만치 퀴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지금 없는데 유튜브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후후. 후기. 또, 여기에 올려서 혹시 이걸 잊어버리면 다시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구글에, 제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구글에도 최만이라고 치시면 되십니다. 이제 반복과 오늘 또 특별히 한정숙 대표님께서 오셔서 오저버세 대가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떨리고 있는데 오저버 또 이야기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네 가지 코딩의 네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였나요? 순차. 그 다음에 가운데 공간이죠. 반복.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함수,
예,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아니 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라서 그 삶의 조건들이 있어서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건이 되는 베란다 선생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조건 베란다라고 말했죠? 이건 뭐예요? 물었을 때 여러분이 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대요. 우리 몸에는 베란다 말고 발코니도 있어요. 발코니도 있네요. 발코니. 우와, 우리 몸은 너무너무 신기한 몸이에요. 알고리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알고리즘이 아니고 순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제 그 이렇게 하고 컴퓨터도 조건이 두 가지예요. 기냐 아니냐 그 조건이에요. 기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0, 1 그게 아주 복잡하게 돼가지고 조건들이 복잡하게 여겨서 복잡한 명령을 수행을 하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0, 1 맞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생활 속에 주제를 하고 이제 생활 속에 탐색을 하고 그 고구에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언제 손 씻었어요? 라고 네, 아침에 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여러분이라는 것을 쓰면은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애매할 수가 있어서 친구 이름을 안다면 친구 이름을 불러서 누구는 예림이는 언제 손 씻었니? 라고 물어보지만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해요. 예. 네. 아니면 여기 얼룩무늬 옷을 입은 어린이는 뭐 언제 손 씻었니? 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언제 손 씻었습니까? 아 자고 일어나서 손 씻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은 어른 여러 가지 생각을 나한테도 물어볼지 몰라 막 생각을 하죠.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제에서 이렇게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교환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수업으로 여러분의 이 속한 원, 왜냐면 여러분이 속한 원과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갑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장 교육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역을 잘 알고 아이들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유아들을 제일 잘 알고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저는 머리가 큽니다. 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해서 알면 됩니다. 이번 기본 조건과 이제 생활에서 뭐 할 때 뭐 한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한다. 대체가 나오려고 한데 뭐 한다. 이거를 생활과 그 다음에 역할놀이를 해요. 우와 친구들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요. 우리 다 재채기 유아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채기 역할? 그 역할놀이를 유아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컴퓨터 용어는 아니 아이들 초등용어를 롤플레이라고 하는데 아 재채기 연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들 아이치 아이치 막 하겠죠. 연기를 먼저 해보고 와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는 애들은 인정. 그러면 그 다음에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이것도 누리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리과정 A4박스 한 박스로 다 뽑아가지고 누리과정을 누리는데 정말 못 누릴 정도로 너무 심하고 깊더라고요. 아이들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누리는 이 누리과정에 이게 있어서 이게 코딩 요소가 있다 라고 아이들이 직접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워크북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는 눈이 생겼죠. 아, 요게 있네? 실제 해보면 되겠네? 근데 원에서는 아직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네? 아이들한테는 줄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꼬마야, 꼬마야, 손을 들어라. 그럼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은, 뭐죠? 그게 3살 때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컵을 보면서 뭐, 이거 다른 것을 생각하는. 엄마, 인어공주가 있어요? 밤에 인어공주가 나왔어요? 누가 보여? 그게 귀신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 상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긴 줄 줄까 할 거예요? 꼬마야, 꼬마야. 그럼 애들은 앉아서 해요. 손을 들어라 하면 애들이 손을 들어요.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어진 상 가장 좋은 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좀 싫어하겠지만 해본 만큼 자기에게 조건이 체험되는 그 활동이 있는 만큼 아이는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럼 이 배우는 활동들을 막 통해서 나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사고력이 돼 있는 애들은 껌이죠. 자기가 체험까지 해버렸는데 여러분 첫 키스 첫사랑 기억하시죠? 체험. 하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웠던 그 처음 받아쓰기에서 뭘 썼는지는 기억하신가요? 대가리로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체험. 그래서 예린교육에서 이 교구를 강추하고 체험을 통해서 코딩을 알게 한다. 물론 받아쓰기에서 바다를 썼을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이거 힘들다. 가라사대. 선생님이 가라사대 박수 두 번 시작. 그 다음에 가라사대 박수. 그 다음에 가라사대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워크북 활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까 교구를 보셨으니까 이 조건을 상상해서 구슬을 그리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는 먼저 아이에게 워크북을 통해서 그려보라고 해요. 그러면 각가지 아이만의 대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 얘는 지구가 많이 당긴다고 생각해요. 붕 가서 여기로 떨어진 애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붕 가서 우리가 원하는 뭐 요렇게 하는 애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애들도 요렇게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에서 감론당해서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직접 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서로 재밌다라고 친구와 함께, 왜냐면 한계가 있어요. 교구가 아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조금 오, 이 교구 하나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배울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주는. 그 다음에 4주차 마지막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함수였죠. 이제 함수도 우리의 권순신 선생님께서, 신에게는 12척에 대해 딩칼 옆에 찬 권순신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어를 이어받아 계속 돌아가는데 장난감 위에 보면 음영박스, 활법박스, 악기박스, 블록박스가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감을 확 느낄 수 있어요. 아,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라고 이제 오히려 더 그 응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추상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에서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용어를 간단하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많이 됐지만 두 가지로 두 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닝동을 생산 손을 드시는 말고 모닝동을 생산하신 분, 저 혼자밖에 없네요. 생산 안 하신 분 두 개로, 복잡한 사람을 두 개로 나눴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자기 여성이신 분, 남성이신 분, 잘 모르신 분. 네, 그 두 많은 사람, 많은 전국에도 오신 분을 복잡한 사람을 두 개로 나눴어요. 아이들이 상황에서 복잡하게, 원래는 더 어지러져 있죠. 저는 집에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그게 그 교육하는 환경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질러져요. 다리로 이렇게 모세의 기적을 만들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도 이 장난감 함으로 간단하게 넣으니까 간단하게 되죠. 이런 걸 함수라고 합니다. 추상화라고 하죠. 컴퓨터 용어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손에 복잡한 모양이 있어요. 그림자 역시 또 신은 우리에게 함수를 자연사물로 보여줍니다. 그림자가 제 베란다, 아니 베란다 복잡한, 아 배는 복잡하지 않네요. 복잡한 그 손금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혹시 유치원에 이 교구가 있으면, 스프링이 있으면 직접 해보는 활동도 좋고 역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아이들 만들어보세요. 역으로 하게 하죠. 그렇게 해보면 좋고요. 지금은 오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활동에 감이 오신가요? 네. 오, 훌륭하십니다. 코딩의 사유들을 거의 이제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와, 나 진짜 이
고생을 많이 했네 라고 뭔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배울 수 있... 맞아 이거 가지고 배울 수 있어요. 충분히 해왔던 거예요. 컴퓨팅 사고력이지만 컴퓨팅 빼면 사고력이에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대가리 쓰는 능력.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사지? 문제 해결을 컴퓨팅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고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데 단지 컴퓨터를 이용한다. 그게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제 코딩계의 비밀들이 벗겨지니까 아, 네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실제 코딩을 엔트리로 보거나 보셔도 우리 이제 나중에 엔트리 블럭으로 마지막 11, 12 교구는 블럭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블럭 가지고 실제 엔트리 오면 엔트리만 했던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아니 유아원 때, 유치원 때 스크래치만 했던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짱짱한 본질이 없어요. 이런 이쪽 저쪽 생활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교구와 삶의 여러 가지 녹여있는 사고력으로 무장이 되는 애들은 비록 이 스크린 코딩, 모니터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걔한테는 엄청난 그 사고력이 짱짱 되어있죠. 단지 툴만, 마우스만 갖다주면 걔는 만들 수 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와 원해서 그 학부모님 그럴 생각을 우와 엄청난 경험을 하셨네.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이제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처음에 간 애들은 나중에 그래요. 1년 뒤에 선생님 뭐 만들어요? 뭐 만들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무슨 명령 내려요? 애들이 할 줄은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좋아한다고 왜 말을 못해?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상황에 맞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제 생각과 예림교의 생각이 맞아가지고 영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애들 비봇이라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맞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의 100년 전의 상황과 좀 유사한 상황인데 우리는 100년 전에는 식민지가 됐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와서는 아이들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식민사회가 왜냐면 아, 구글은 우리의 지금 제가 광명에 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다 외국 기업이죠.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장고라든지 통장의 장고라든지 누구랑 친하는지 다 알게 되는 우리 몸만 구속되는 소프트웨어 식민사회가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삶 전체가 구속되는 그런 사회가 오고 있어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준비를 비록 유아 코딩은 금지라고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스마트 키즈라든지 그렇게 근데 결국 이 세상에 올 겁니다. 오고 있고요. 외국에서 쭉 갈수록 더 가속화 될 겁니다. 3월부터 왓슨은 YBM의 왓슨은 SK통신사에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일사 전화하면 인공지능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에 맞게. 그래서 나 이미 올해부터 왔어요. 왓슨. 네, 표정으로 이제 막 여러 가지 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없지만 결국은 이모티콘으로 간단하게 돼요. 간단하게 추상화 함수가 되죠. 간단하게 낮춰요. 이게 명령이 복잡한 명령도 간단하게 만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가르치면서 역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와 이 명령을 우리 얼굴로 나타내 볼까요? 라고 하면 애들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 함수에 관련된 코딩 요소들이 체험되게 합니다. 아, 이 복잡하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은 함수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리과정이라서 이건 휘날려요.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마지막에 이 교구를 뭔가 있어보게 확 원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때 모든 아이들의 이걸 사용해서 마치 우리 그 학예회 하는 것처럼 모든 교구를 사용해서 벽면에다 아니면 그거에다 탁 해놓고 유치원 밴드라든지 이걸 탁 올려가지고 위에서 공대로 확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조건대로 내려오면서 반복해서 내려오면서 통째로 통째로 함수대로 내려오는 이거에 아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라고 밴드 사진 짱 하면 누리과정도 하면서 코딩도 하면서 그래서 복잡한 코딩도 강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고 여기서는 스티커로 아이들에게 먼저 나는 이렇게 코딩할 거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구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여분의 스티커가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제가 만든 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코딩의 요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럽 2015년도 유럽 코딩 중에서 춤을 통해서 코딩의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전체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이 춤을 통해서 했냐면 이제 코딩의 것이 문화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에서 이제 로버트 춤을 통해서 한 거를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제 했고, 이 영상은 이제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정규 선생님들 안 돼서 우리 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 코딩의 춤을 알려서 각 학교 각 반에 꾸밀 각 반에서 이제 2분 2초간 영상을 따가지고 한꺼번에 묶었어요. 지금 코코코코코 코딩이라는 뜻은 코코코코코 코딩 코코코코코 코딩 순서대로 춤이 있죠. 반복해서 코코코코코코 하죠. 그 다음에 조건대로 이 말을 할 때 율동은 반복됩니다. 율동이 있어요. 코코코코코 코딩은 코코 조건이죠. 그 말이 나올 때 조건대로 허리를 돌립니다. 코딩. 허리를 돌리는 이유는 코딩이 이렇게 쉽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코딩 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코딩. 다시 코코코코코코코코 코딩. 코딩. 코리아는 어떻게 하세요? 코코코코코코코코 코리아 하고 한국을 외쳐주세요. 세계로 뻗어나는 한국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걸그룹의 군무를 보면 그게 코딩으로 보일 겁니다. 아, 코딩하고 있네? 너 안 그래. 요즘 거는 뭐죠? 최근에는 잘 못 봐서. 그래서 이제 그 댄스를 보면서 코딩으로 보고 어느 순간에 한 번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삶도 코딩으로 보일 거예요. 이거 코딩인데? 보일 겁니다.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트릭스가 보인가요? 공이 올라가는 게. 예. 이제 오조봇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봇은 오지는 봇도 아니고, 이제 그, 최근에 가장 핫한 로봇이고, 2014년부터 그 나온 로봇인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로봇이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CES라는 가전 제품 전시회를 하는데 올해 1월에도 이것이 전시가 돼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보통은 오조봇으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그 네. 사용을 하는데 그 패드에 코팅을 입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UI 밖에 오조봇이 색을 인지를 한다는 비주얼 코딩에 맞게 오조봇이 있죠. 전시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비주얼 코딩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조봇 워크북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이제 오늘 이 손의 주인공이 안 나왔다고 하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예쁜 손의 주인공을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조봇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조봇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얘는 색을 이따가 보시면서 하시면 되실 텐데요. 색을 인지를 해서 그 색을 비춰주면서 그 선대로 쭉 따라가는 로봇입니다. 특별히 선을 센서와 센서 사이에 간격을 있어서 너무 얇게 얘들이 선을 만들면 안 지나가고요. 그 간격대로 해야지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오조 마커를 이용을 안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인펜으로 막 칠해서 덧칠하거나 색연필로 하면은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넓은 거는 지금 안 가죠. 적당한 거는 잘 가고 너무 꺾어져도 이제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선택 과정으로 오조봇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유치원에 가서 제 동생이 유치원에 있어서 유치원에 가서 그 테스트 영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날 이가 갔었지만 많은 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고 2시간 동안 수업을 해놔서 원래는 이 수업이 뭐냐면 1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을 다 테스트를 긴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360 영상으로도 왜냐면 강천인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어가지고 이거를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찍었는데 지금 계속 돌아 우리 아버지 뭐야? 처음에 이제 노래로 시작을 하죠. 약간 성교원 비슷한 유치원이라서 백강 유치원인데 이제 저를 소개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조원 그대로 이렇게 테스팅을 하고요. 특별히 원래 이게 이제 만 6세, 7살 어린이인데 여기 애들은 지금 그 원에 있는 5살짜리, 4살짜리도 와가지고 지금 옆에 하겠다고 있었는데 많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테스팅을 해가지고 드디어 짜랑 하고 나왔습니다. 오조보 교재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이 오조보도 똑같이 느낌하게 절대 먼저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십시다 하지 말고 애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 보여요? 으아, 뭐라고 멋있겠다, 재밌겠다, 귀엽겠다 막 하고 나오는데 이것을 오조봇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보통 아이는 오감으로 느끼죠. 그러면 아이에게 체험해보세요 라고 하고 먼저 만져보세요. 지금 만져봅시다. 빼가지고 만져봅시다. 이거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대박. 잘 사셨네요. 아주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제일 싸요. 저도 싸서 30개나 샀는데 그냥 싼 것도 아니고 대박 싸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 교육에 대해서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야지 더 많이 보여야지 더 싸지고 더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두이노로 교육하는 이유가 리눅스가 교육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저봇과 인사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저봇하고 인사해볼까요? 안녕 오저봇 해보자. 안녕 오저봇. 애들은 얘가 로봇으로 인식 안 해요. 어떤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해요. 우리가 이제 진공청소기라든지 그 로봇 돌아다니는 청소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돌아다니는 청소기가 고장이 났어요. 가족의 한 명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요. 청소는 누가 해줘? 그럼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불 켜줘? 라고 했을 때 불 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 애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어저번하고 악수해보자. 손이 없어요. 잡으면 되잖아. 악수해봐. 흔들어봐. 어른선 악수. 아 손으로 잡으세요. 네. 네. 잡고 악수. 어저번이 흔들어요. 어지러워요. 그 왼손 악수. 이래서 재밌게 시작한다. 어저번 무슨 냄새가 날까? 냄새 맡아보세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뭐 좋아요. 막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안전 박킹이 꽂아져 있을 텐데요. 혹시 있나요? 예. 네. 아마 그 박킹이 있는 게 좋고, 왜냐면 떨어뜨리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킹. 그건 무슨 왕이야, 박킹은. 그 공으로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맛봐보세요. 라고 하면 보는 사람도 있고, 없지도 있지만, 맛보는 그 체험 하나, 저는 이제 피렌체라든지 온 구석에 가면은 다 일단 그 성당의 맛을 보여요. 다 짭조름 하는데. 왜냐면 그 체험이 평생 가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온갖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얘가 체험하고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주의를 시키면 돼요. 바퀴 부분이 물론 강력하긴 한데 애가 의도적으로 휑휑휑 해버리면 고장 날 수가 있어요. 물론 고장이 나지면 고객의 변심 없이 고장이 나면 1:1 교환이 돼요. 근데 이제 윙윙이 안 했다라고 해야죠. 네. 네. 그 다음에 함부로 돌리지 않게. 근데 걔가 갔을 때 3일 정도가 걔는 못 봤잖아요. 오조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1년 동안 테스팅을 했는데 정말 짱짱하고 강력한 로봇이었어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만 충전, 핸드폰 충전기로 고속 충전을 해도 1시간 내내 돌릴 수 있고 4교시 내내 돌릴 수 있고 고장나지도 않고 고장나면 바로 1:1 교환으로 바꿔주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이 3.0 버전까지 계속 나오는 검증받은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애들은 그냥 가만히 놀아보세요. 지켜만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5분, 10분간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교육적인 고민들이 들어있어요. 아, 얘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애는 오죽하도록 얘의 그 박행을 칠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하기도 하고 별별 것들이 다 나오지만 물에만 빠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요것만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하도록 할까요? 여기서도 전원을 끄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알 수 있도록 하고 한 명 애들이 우와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옆에 애들한테 이야기해주자. 그 옆에 애가 다시 또 옆에 애들한테 이야기하자. 오픈소스의 컴퓨팅 환경에 열려있는 그 컴퓨터에서 우리 한 명 이렇게 후기 타올리면 확 배우죠. 어떤 집 맛집 잘 되면 확 되는 것처럼. 그런 컴퓨터의 원리들을 오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손을 따라가요. 오조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조봇이 잠을 자고 있어요. 오조봇 잠을 깨워볼까요? 어떻게 깨울까요? 배꼽을 누를까요? 와, 배꼽이 있네. 배도 있네. 귀를 누르면 되네. 라고 해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은 엄청나게 빨리 전원을 찾았는데 아이는 5분, 10분 정도 늦으면 더 늦을 수도 있지만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알려고 탐구하는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알려준 아이는 그 희열감을 가지고 다른 애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친구를 배우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든가 마치 그 상대방의 기운을 가지고 태극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주는 그런 그 동양의 원리처럼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선 위에 올려봅시다. 예,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예. 이쪽에 선 위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혹시 오조봇 처음 체험하신 분? 아, 예, 예. 그러면 더,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예.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뒷면. 뒷면, 이쪽. 전원을 켰으면 선 위에 올려보세요. 여기서도 선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게 해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그러면 오른쪽에서부터 돌아가는 애, 왼쪽에서부터 돌아가는 애, 정말 돌아버리겠는 애. 그 다음 선 위에 안 올리고, 그 다른 쪽에 위에 하얀 데에 올리고, 별별 애들이 많은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돌아가요. 뭐, 그, 귀엽게 돌아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조봇은 1호에는 넣었지만 2호, 3호에는 다른 나라에서 없는 내용들을 만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오조봇은 비주얼 코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조봇을 들어가지고 2호부터는 여러분 봄의 색깔을 느끼게 합니다. 들어가지고 여러분 옷에다 놔보세요. 특별히 알록달록한 빨간색, 파란색 그런 옷 있는 분은 옷에다 놔둬보세요. 그러면 옷에 오조봇 색깔이 변하죠. 책상 위에다 놔둬보세요. 색상 색깔이 변한. 지금 잘 안 변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형광등 색을, 오, 변했네요. 사랑이 그렇게 변하니? 오조봇은 변합니다. 색을 아래에 가지고, 그러면 집에 이것저것을 다 얘가 해보, 이게 지금 오조봇 코딩에서는 잘 이해를, 말을 하지 않는데, 색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얘가 변한다. 오, 벽에 아주 상당히 잘 변하네요. 네, 잘 변하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에 색깔을 막 돌려가지고 변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변하는 성질 가지고도 엄청, 이제 예를 들어 봄 단원에서는 개나리에다 하면 오조봇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노란색. 이런 개나리? 아니면 여름에 수, 씨발라 먹은 수박? 그 수박에다 하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초록색. 그럼 바뀝니다. 변합니다. 자기 가방에다가 넣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조건을 줬는데, 색깔을 줬는데, 얘가 변하죠. 이거는 보통 이제 오조봇을 한동안 할 때는 이제 코딩을 넣어서 바로 들어가는데, 저는 짜볼 수 있는 데까지 다 짜봤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그 활동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오조봇을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오조봇에게 영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로봇 특성상 이 D를 봐보세요. D에 보면은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그 빛을 인식을 합니다. 가운 아래 보면은 그 센서 가운데에 그 다섯 개의 점 가운데에 있는
그 뭐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그게 센서인데 걔를 이 빛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보면은 빛이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빛이 어떤가요? 회의스럽죠. 회의감에 빠지겠어요. 그 다음에 집은 어떤가요? 보통은 백열등으로 쪼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같은 데는 노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직사광도 여러분의 원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들의 다른 것을 얘한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얘 센싱을 그러니까 얘를 그 상황의 빛에 맞게 이 센서를 조절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애들이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이 돼야지 자기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돼요. 그럴 상황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또 여기 순서 나왔죠. 네. 순서에 따라서 오조봇을 여기에 친해질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오조봇이 여기 친해질 수 친하게 하려면 영점 조절을 해야 된대요. 영점 조절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저도 같이 번역을 같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요. 영점 조절을 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옆에 여러분 전원 같은 걸 2초간 꾹 눌러보세요. 꾹 2초간 이어도 되고 아니면 계속 꾹 눌러보세요. 하얗게 되나요? 하얗게 될 때 검정대에다 놔둬보세요. 하얗게 될 때 놔둬야 돼요. 2초간 안 되더라도 다시 꾹 누르다가 하얗게 될 때 바로 놓으세요. 이때 파랗게 된 것은 역점 조절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친구 너무너무 잘했네요. 그 다음 오셔서 빨갛게 된 친구 있어요? 오조봇이 화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영점 조절이 실패해서 그래요. 다시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혹시 손에 힘이 부족해서 안 된 어린이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다른 손으로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꾹 눌러보세요. 하나, 둘, 하얗게 됐네? 여기다 놔보세요. 검정색 아무 데에다 놔도 돼요. 집에 있는 여러분 영점 조절판. 오조봇 보면 영점 조절판이 있죠. 그 오조봇 케이스 안에 보면. 아니면 없으면 그냥 집에서 검정색으로 막 칠하는 데다 거기 위에다 놔둬도 됩니다. 왜 이거를 하냐면 오조봇 도구는 가정 연계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비싼 도구 사가지고 집에서 뭐 하는 시중도 해야죠. 그래서 집에 있는 빛의 상황에 맞게 이걸 테스팅을 하는 의도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역점 조절 하시겠죠. 아마 테스팅하시면 별별 경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친해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조봇의 눈은 어디고 발은 어디고 신체가 있는 걸 했고 결국은 김인호 남아요. 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앞으로 자기 오조봇은 그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친숙해지고 코딩을 체험이고 불러주는 체험이 그 이제 자기화가 되는 코딩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불러줬을 때 그냥 로봇 할 때와 자기화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자기가 로봇에 대한 코딩의 생각들이 달라서 이름을 지어보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보는 걸 자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조봇 그 다음입니다. 오조봇이 그 직접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코딩을 모니터로는 할 수 없지만 오조봇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코딩을 왜 키보드로 하네요? 오조봇은 펜으로 합니다. 코딩이라는 건 명령이라고 했죠. 주문이라고 했죠. 주문을 외워봐.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했죠. 오조봇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릴 그 책은 혹시 그 책을 한 장을 바로 여기다 놔서 원 책상 위에 놔버리면 오조 마커펜이 아래에 비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해보시면 느껴지십니다. 예, 지금부터 오조 마커펜을 하나씩 빼신 다음에 원래는 아무 펜이나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펜으로 선을 쭉 그어서 오조봇을 위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오히려 매직을 추천드립니다. 마법이 보일 겁니다. 애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두 줄로 오조봇이 원하는 그 5mm 안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 하나는 지금 교재 안에 그 뭐 아래 깔지 말고 그냥 쭉 그어보면 어떤 오조 마커펜인 경우 어떤 일이 있고 깔았을 때 어떤 일이 있고 그럼 뒤에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책상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랑 했어요. 왜냐면 마크펜이 그게 좀 문제점이 강력해서 아래가 비쳐요. 그래서 신문지를 깔거나 원해서 근데 아마 이제 교구에서는 그 처리가 됐을 텐데 비치는 게 그냥 비치는 건 좋은데 뒷장에 애들 배울 내용이 비쳐버리니까 그래서 뭘 대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일단은 먼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쭉 그으신 다음에 오져버스를 놨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체험이 왜 안 돼요 체험입니다.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됩니다. 애들한테 왜 안 돼요? 글쎄 왜 안 될까? 탐색을 하도록 하셔보십시오. 네, 지금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너무너무 잘했네요. 너무너무 잘 파악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어저분이 움직이지를 않네요. 왜 그럴까요? 손이 안 돼요. 손을 두껍게 해볼까요? 두 손으로 쭉 해보든지 아니면 마크펜으로 쭉 해보든지. 우와, 너무너무 잘했네요. 그래서 오조 마크펜이 좋습니다. 일정한 선을 쭉 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해서 사용하실 때, 아, 나는 이것까지는 가르치기 힘들다 라고 하신 분은 마크펜 바로 투입하시고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러가지 색연필이라든지 여러가지 펜으로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가요? 훌륭하시네요. 첫 경험인데 이렇게 잘하신단 말이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느낌이 아신 분.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오조봇을 그리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색을 인식을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미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한복 그리기로 해가지고 쭉 가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져갈 거는 활절지 도화지 있죠. 활절지 도화지나 A4 용지는 안에 붙이니까 한지 같은 것을 여분으로 더 갖고 가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미션을 줘요. 자기 이름을 한 줄로 쭉 기어서 지나가게 하기. 그 다음에 오조봇이 가장 많이 멀리 가게 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술래잡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친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오조봇이 어떤 색을 인식을 하고 어떤 선의 크기를 인식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왜 안 돼요? 라는 상황들이 아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글쎄 왜 안 될까?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찾아가지고 이제 친숙하게 됩니다. 와, 빨간색으로 너무너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조봇하고 익숙해지면은 당연한 일인데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290쪽은 무슨 뜻이에요? 아, 우와, 영어 코딩을 뭐 ABC 이렇게 해도 되겠다. 영어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색깔대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색을 지금 그 그림을 그린 게 다 코딩입니다. 선 하나만 하는 게 코딩이에요. 오조봇에게 선을 줘서 명령을 주세요. 네. 오조봇이 충전이 안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빨간색으로 합니다. 충전이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여기 한번 충전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계속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우와, 코드를까지 활용하시네요. 이제 코드는 여러분이 이제 5월이나 6월부터 아이들에게 작동을 하는데요. 벌써 먼저부터 코드를 들어가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요. 오조봇의 특징을 정확하게 다 알아내는 활동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가정 연계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연계에서는 이제 집에서 영점 조절이 왜냐면 집에서 하려면은 영점 조절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영점 조절을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점 조절 성공을 했으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인증사진이나 유치원 밴드에 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자랑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공하는 그 성취의 경험 삶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공의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아이의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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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성공,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이 1호에서만 아니라 2호부터 12호까지 하면 이런 즐거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싱 카드랑 그 다음에 그 M교육에서 제공하는 여러 코드가 있죠. 거기에다 오저봇을 놓고 그 스티커로 오저봇에게 명령을 주는 게 있죠. 그것을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오? 얘가 이렇게도 돌아가? 스티커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편하게 하시려면 우리 책에서는 스티커로 붙였습니다. 애들이 요게 안 돼요. 근데 요게 되는 애들은 색으로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생각도 하고 더 그린 만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코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오저봇과 하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아 오저봇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한번 그리기 그런 특징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한번 놔보세요. 레이싱 위에다 놓고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 오저봇 판 위에다 놓고 일단 오저봇이 돌아다닐 때 여러분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위에다 함께 붙여보십시오. 네, 오저봇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 뒤에 노란 점 위에 앞에 있습니다. 이걸 오저봇이 움직이는데 위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에릭 교육에서 특별히 만든 오저코드입니다. 보통은 오저코드에 방향이 없어요. 근데 방향까지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방향 맞춰라 앞뒤로 해라 그 노력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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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공이에요. 네, 성공이에요. 그런 거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성공이란 말이죠. 네. 한 번 0점 조절되면 그대로 얘가 센서를 인식하면 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 움직이죠. 네. 네. 꺼지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경험이 아이가 똑같이 물어봐요. 나중에. 근데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거의 원에 있는 단수 이상을 다 꺼져요. 근데 이 체험을 먼저 해버릴게요. 스티커를 붙여보시죠. 네. 지금 이 간단한 코딩이지만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들어있어. 근데 이 과정을 넘긴 어린이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통해서 실제 코드를 입력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오정으로 등대를 갖고. 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맞춰주라는 분위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돌 같은 경우는 요거 안 봐요.
상으로 하자. 뭐 이거 깔아줄 거야. 제대로 돌아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이고. 우와. 멋지다. 너무 멋지다. 아니면 나중에 네, 오조문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오조문에 한 5% 오조문이랑 5% 정도 본 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비주얼 코딩을 이용해서 코딩을 바로 하지 않고 이 로봇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코드를 많이 해서 그 교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편집자님의 말씀 듣고 질문 토론하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역량들을 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러 이슈 상황에서 지금 복잡한데 광명에서 광명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노력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역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전해 주실 때 정말 소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소한 거라도 그 도움이 있으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질문 토론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마트 퀴즈 편집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시작부터 몇 번 교육을 통해서 뵌 분들도 많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 저희 교재와 오드봇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한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교육이 또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할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로 질문하셔도 되시고 저기 부장님 네. 아, 네. 아까 관심은 들지 않나요? 네. 지금 그 간식 만들기 스티커가 한번 떼버리면 뛸 수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렇게 붙이도록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보면은 워크북 내용은 상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안에 활동이 엄청 많았잖아요. 1차시부터 4차시 그러니까 4개의 활동을 여러분이 1시간 안에 하는 건가요? 2시간 안에 하는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 스티커만 하기에도 시간이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 다른 활동들이 많아서 일단은 순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교사에게 여분으로 제공되는 스티커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일단은 그 활동을 띠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게 그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라서 편집자님이 말씀 듣겠습니다.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거에 개선이 가능한지. 아, 지금 스티커는 저희가 그 특수 기술로 부족성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스티커에 비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거기서 더 뗐다 붙였다를 원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접착력이 없어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었어요. 아, 그 스티커 그 사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오늘 교육은 1호 교육에 맞춰 1호 교재 내용에 맞춰서 이루어진 교육이고요. 저희 예린 교육 그 지사 알림방이나 아니면 자율실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해당 호에 관한 교사 지도안과 동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회원 동영상 자료라던가 이제 교환들은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교사 또는 아니면 지사 인증만 받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하고요. 회원 가입하신 후에 저희 본사로 전화를 하시거나 그냥 메일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권한을 드리고요. 그 게시판 안에 들어오시면 코딩과 관련해서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영상들은요, 코딩에 관련해서는 총 6가지가 매달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수업 1, 2, 3, 4주를 파일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구 만들기 관련해서 파일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봇이 저희가 지금 챕터별로 총 12챕터로 1년 동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달 한 챕터씩 우주봇 활동 방법들이 동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만 선생님이 아까 소개해주신 사이트에 오셔도 되고요. 저희 예린교육 네이버에서 예린교육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뜨거든요.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라던가 아니면 본문에 그 그림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게시판 자료에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오려서 사용을 하시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보게 됩니다. 오조봇은 계속 받으시고 나서 1년 동안 보증 기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집어 던지거나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무한 1대1 교환이 가능합니다. 분실했을 때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만약에 고장이 나셨을 경우에 저희 본사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내해드린 것처럼 마르소스 본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AS는 진행이 됩니다. 네. 아니요. 그 교환 기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교환이 완료가 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딱 5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신 물림물 중에 저희들이 오조봇하고 쌀팬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각자 갖고 가신 거요. 중간에 교구가 두 명당 한 개씩 지원되는데 두 분이 나눠서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한 분만 가져가셔도 되고 오조봇하고 마크펜은 저희들로 반납해 주시면 좋고요. 다 걷었는데 혹시 안 반납해 주신 분은 반납하시고,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길 건너 1층에 가시면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길 건너 통로로 가시면 1층에서 네, 고맙습니다.